여러분 이렇게 밥맛이 없을 때는요 밥을 잘 먹는 사람 보면은 밥을 잘 먹게 돼요. 여러분 일하기 싫고 좀 힘들고 좀 이렇게 게으름 좀 피우고 싶고 그런 분이 있으면 전부 다 여기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아니 박명준 목사님 치다 보면요 일할 의욕이 막 폭풍 그만 일으키지 누가 폭풍을 보내면 답변이 되죠. 난 그거 반지울 것 같아. 그냥 길게 세밀하게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여기 또 우리 무슨 증전 총회장님이나 또 여러분들 또 각 분야에 보면은 부진한 분들만 뽑아서 보낸 것 같아요. 참여. 게으른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년 행사들 이렇게 지금 진행하잖아요. 이렇게 시간 잘 지키는 데 처음 봤어요. 오늘 몇 시에 시작했냐면 1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1분 조금 못 되고 30, 50초 전에 아주 철저히 그래서 30초 늦게 온 분은 시각은 아니었고 여기는 영 세상 없어도 정각이 시작하니까 아니 훈련이 돼가지고 열심히 와요. 어떤 데가 늦게 시작하니까 지금 가야 하면 기다릴 텐데 뭐 5분 정도 다녀준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내가 강영준 목사님 30년 가까이 단체에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자기 사욕이 없어요. 진심으로 남을 위하고 여기에 우리 각 분야에 여기에는 우리 또 새로 시작된 또 하나의 더 만들었죠. 저희 미랄 선교회 또 지선협은 지구촌 세계 선교협이에요. 지구촌 선교하는 협의회고 또 이제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합동총회를 구성해서 또 많이 확장이 되고요. 또 국제신학교도 있고 여기에 많은 조직이 앞으로 더 많은 조직도 있습니다. 또 아이플레폴 내션이라는 세계모가 있어요. 기도에 거기는 미국 뉴욕에 본부가 있고 거기는 이제 제가 총책임을 대표회장 맡았지만 대표회장은 뉴욕에 본부가 있고 거기도 우리 한국에 큰일을 맡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코로나 끝나면 6대주를 1년에 한 번씩 순회합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 강영준 목사님 줄 붙잡으면 또 이번에는 이태리 나폴리에서 개최하기로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외로 이 대열에 여러분들이 전부 저도 물론 대표 고문으로 생각하지만은 우리 강영준 이사장님은 또 대표 총회장이죠. 한 번도 그냥 참석만 하는 자 되지 않고 전부 다 날개를 하나씩 달아서 여러분 코끼리는 힘이 있고 사자도 힘이 있고 곰은 굉장히 힘이 있고 그런데 1m도 못 나르는 이유가 뭐죠? 날개가 없잖아요. 독수리는 조금 안 해도 태평양 건너가요. 왜? 날개가 없어요. 저는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너무나 사람 모아놓고 전부 다 힘만 거두고 주연자만 커가지고 꼭 저 공룡처럼 혼자만 커가지고 숲에도 못 들어오고 해변가만 왔다 갔다 하다 지 혼자 묻혀가지고 새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겨울 소리에 우리 시처럼 아름다운 소리도 못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 모임은 세단부민치 안에서 전부 존귀한 분이에요. 오늘도 이 순서를 내가 다시 해보니까 49까지입니다. 오후 집회까지. 근데 얼마나 빠른지 이렇게 해요. 오늘 20여 가지가 오늘 금방 사실 조금 지나 끝났어요. 근데 한 분만 조금. 근데 기도는 이제 전체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길고.
저는 이 순서를 길 때는요, 여기 이제 49번이니까 2분씩만 하면 2시간 가까이 돼가요. 2분씩만 해도. 그러니까 그 우리 찬양하는 분들, 내가 오늘 설교 조금 설명이 좀 길어도 이해하세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 연주하시는 분들, 또 활동하는 분들 정말 준비를 많이 가지고 와요. 이 북 싣고 오는 몇만 신들은 내가 알아요. 얘가 찬양 운동시키나거나 제가 운영 이사장을 18년 동안 해가지고 그 3천여 명 졸업을 지키는데요. 전 세계도 다 나갔어요. 얼마나 준비를 하지 말아요. 근데 와서 한 2, 3분 하고 딱 떠나면 허무하니까 한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 딱 해도 여기서는 열 가지 한 것 같이 인정이 되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한국 유명한 분들 다 모이시는데 앞으로 여러분 전부 다 세계적인 유명한 분이 이제 되실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비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